조금 더뭐 세금적인 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은 건지. 그거를. 사장님은 케이스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차도 네, 회사 맞아요. 차잖아요. 번호판도 그게 아마 임대 넘버일 건데, 이거는 진입보다는 네. 약간 회사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사장님은 기사 개념이 맞는 거예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콘텐츠로 도움을 많이 받긴 했는데, 네. 조금 제 상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좀 진단받고 싶어서요. 내용은 제가 지금 캐리어 트럭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카캐리어 시작을 몇 했고, 톤으로요? 저희는 11.9톤이요. 제가 하고 있는. 11.9톤, 예. 제가 그래서 화물운송자 결정이 있고 해서 하니까 하고 있는데, 네. 제 사업자가 아닌 이제 회사에서 세팅된 그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급여를 공제를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입문을 하고 이게 좀제 적성에 맞아서 계속 할 생각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도 사업자를 신청을 받아서 제가 정식으로 이제 운송허가증도 받고 유류카드도 제 사업자로 받고 하는 게 조금 더뭐 세금적인 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은 건지.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예, 우리는 통상적으로 지입 같은 경우에는 차는 본인이 가져와요. 본인이 네네, 그쵸. 구해서, 구매를 해서 그렇게 네. 가져오고, 넘버도 우리가 뭐 네. 개별이든 임대 넘버든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일자리만 그쪽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네. 사장님은 케이스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차도 네, 회사 맞아요. 차잖아요. 번호판도 그게 아마 임대 넘버일 건데, 이거는 진입보다는 네. 약간 회사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사장님은 기사 개념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기사 개념이라서 위스탁 관계를 걸어야 하도 사업자를 낼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고용 관계랑 연관이 있죠. 유유제를 하던 뭐 3.3%를 하던 네. 아니면 4대를 넣을 수도 있다. 이세 가지 옵션을 저한테 제안을 아, 해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는 지금 얘기 들어본 결과 사업자를 내서 전체 뭐 유류비 공제하고 계산서를 사장님한테 끊어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회사에다가 고용으로 등재를 해서 4대 보험 처리를 하면서 급여 개념으로 그 금액을 털어주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장님이 얼마를 이제 운임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총 계산해서 사장님은 나중이야 내가 이게 적성에 맞으면 차를 내가 구입을 해서 넘버는 뭐 임대 넘버를 달고 그때는 사업자를 내고 유류카드도 다 가능해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4대 보험으로 넣고 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자를 내서 그쪽으로 계산서를 끊어버리면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또 그렇죠. 5월에는 종소세 신고도 해야 되고 세금 아, 내는 게 많아져요. 근데 우리가 소득공제로 해서 직장, 의료보험, 뭐 4대 보험 혜택도 받고 그거는 뭐 산재도 되고 고용보험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혜택도 받고 급여를 그쪽 사업자 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으면 고용관계로 가는 게더 유리하죠. 세금을 덜 내죠. 앞에 거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하던 4대 보험을 넣고 고용관계를 하던 사장님이 나중에는 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선이 생기거나. 지금은 내가 투자한 거 없이 들어가서 일하는 거니까 오히려는 회사한테 감사를 해야죠. 차가 몇 년식이에요? 이거 작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아, 좀 까만색 연식은, 쓴아것 같아요. 연식은 좋네. 차가 네, 어떻게 거의 하신 건가요? 신차니까 그냥 고용보험으로 가고 실제로 그게 연식이 오래됐다 그러면 수리비 사장님이 낸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차급이면 4대 보험하고 그 금액으로 사장님이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요소수하고 아, 기름은 그쪽에서 그렇구나. 대주겠다. 뭐 오일하고 요소수 정도만 하면 나머지야 뭐 요즘에 차잘 만드니까 크게 뭐 잔고장이 없으면 그렇게 할것 같고 제 생각은 4대 보험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4대 보험 내가 이제 확정을 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마 뭐 사업자를 내고 내가 차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다시 계약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기간을 놔두는 게 좋죠. 한 2년 정도는 4대 보험 하고 그때 다시 내가 뭐 직영차로 차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을지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그렇게 기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한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내가 투자금 없이 나는 차 운전만 하잖아요.
거의 신차급을 네네. 주고 네. 그 정도 매출이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거 상담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이런 운송업 관련 쪽에는 뭐 어떤 분이 전화 와도 저희는 뭐 제 역량 안에서는 다 아는 거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니까 알겠습니다. 또 중간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예. 저한테 끝까지들한테 진짜 좋은 콘텐츠라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